누구는 하얀 눈이 내렸다고 하고 어떤 이는 흰 쌀밥이 열린 나무라고도 합니다. 무슨 나무냐고요? 바로 입함나무인데요. 개나리, 산수유, 벚꽃 등이 4월의 꽃이라면 5월은 입함나무의 계절이라 할 정도로 온 가지에 하얀 눈을 이고서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계절로 곳곳에서 백색의 예쁜 꽃을 뽐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식물 다큐 TV는 식물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내용들을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생태학습장이면서 식물 놀이터입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인원 제한이 없는 공간으로 시끌벅적한 놀이터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5월에 내린 눈꽃을 보셨나요? 라는 주제로 요즘 한창 꽃을 피워 눈이 시릴 정도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입함나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잠깐!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입함나무는 물풀의 나무과의 목본이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에 분포하는 나무입니다. 키는 20m까지 자라며 마주나는 잎은 타원형이고 늦은 봄부터 피는 꽃은 백색으로 피는데 꽃이 절정에 이를 때면 새하얀 꽃은 마치 눈이 쌓인 것처럼 나무 전체를 뒤덮는 백색의 향연을 펼칩니다. 암나무와 순나무가 따로 있는 자웅이주, 즉 암수 딴구르이며 4월 말부터 피는 흰색의 꽃은 은은한 향기로 20여일 정도 지속되는데 꽃잎은 4개로 갈라지고 가을이 되면 콩 모양의 보랏빛이 도는 검은색의 열매가 겨울까지 달려있으며 꽃과 열매가 관상가치가 있어 요즘 조경수로 공원이나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입함나무의 어린 잎은 데쳐서 나물로 이용되고 있으며 잎을 말려서 차를 끓여 먹기도 합니다. 입함나무의 학명은 치오난투스 레투사인데 여기서 속명의 치오난투스는 흰 눈이라는 뜻의 치온과 꽃이라는 뜻의 안토스의 합성어로 하얀 눈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꽃이 나무 전체를 덮기 때문에 눈이 내린 나무 같다 하여 서양에서는 스노우 플라워, 즉 눈꽃나무로 부른다고 하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잎을 차 대용으로 이용하고 있어 다엽수라 부른다고 합니다. 입함나무의 꽃송이가 온 나무를 덮었을 정도로 피었을 때 이를 멀리서 바라보면 사발에 소복히 얹힌 흰 쌀밥처럼 보여 입함나무라고 불렀다가 입밥이 입합으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입밥은 이씨가 준 쌀밥에서 유래되었으며 이씨는 조선을 거국한 태조 이성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성계는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면서 어수선하고 흉흉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때 백성들이 이씨가 준 쌀이라는 뜻으로 이밥이라고 불렀으며 지금도 북한에서는 쌀밥을 이밥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쌀밥을 연상케 하는 나무인 만큼 한 해의 풍년을 점치는 나무로도 알려져 있는데 흰 꽃이 많이 피는 해는 풍년이 들고 꽃이 많이 피지 않은 해는 흉년이 든다고 믿어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유래로는 입함나무 꽃이 24절기 중 여름으로 들어서는 5월 5일경에 들어있는 입하의 절기에 피기 때문에 입하목이라고 부르다가 입하가 연음화되면서 입하, 입합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실제로 전라북도 일부 지방에서는 입함나무를 입함목 또는 이암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입함나무에 전해지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 소개해보면 옛날 경상도의 어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16살에 씹어서 시어머니의 구박에도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며 살던 착한 며느리가 있었다. 어느 날 제사가 있어
시어머니가 내주는 쌀로 제사밥을 짓게 되었는데 친정이 워낙 가난하여 시골 때까지 한 번도 쌀밥을 지어본 적이 없는 며느리는 실로 난감했다. 쌀을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밥물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혹시나 제사밥을 잘못 지어 낭패를 당할까봐 몹시 겁이 났다. 그래서 조심조심 밥을 짓다가 뜸이 제대로 들었나 보려고 밥알을 몇 개 집어 먹어보려는데 공교롭게도 시어머니가 부엌문 틈으로 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어머니는 제사밥을 몰래 퍼먹고 있다면서 온갖 구박을 다 주었고 계속해서 며칠 동안 시어머니의 모진 학대를 견디다 못한 며느리는 안타깝게도 몰래 뒷산으로 올라가 나무에 목을 메어 죽고 말았다고 한다. 그 후 한 많은 며느리가 묻힌 무덤에서 이듬해 난 모르는 나무 하나가 자라나 흰 꽃을 나무 가득 피워냈는데 동네 사람들은 이밥에 한이 맺힌 며느리가 죽어서 이밥처럼 생긴 꽃을 피우는 나무가 되었다고 하여 이 나무를 이밥나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흐뭇한 전설도 소개해보면 옛날에 가난한 선비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일어나질 못했다. 어느 날 흰 쌀밥이 먹고 싶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밥을 지으려고 하는데 쌀독에 쌀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걸 본 선비는 걱정이 되었다. 밥을 지어 어머니만 드리면 걱정을 하실까봐 아들은 꾀를 내어 마당에 있는 이팝나무에 올라가 하얀 꽃을 듬뿍 따서 자기의 밥그릇에 담았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그래, 하얀 쌀밥이 먹음직하구나. 오랫동안 병석에 있던 어머니는 오랜만에 흰 쌀밥을 맛있게 먹었고 이를 지켜본 아들은 활짝 웃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임금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크게 감동하여 그 선비 효자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5월에 내린 눈꽃을 보셨나요? 라는 주제로 이팝나무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이름의 유래나 전해 내려오는 전설 등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쌀이나 쌀밥을 연상케 하는 이야기들로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시절이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요즘 우리들의 삶과 비교해보면 아주 먼 옛날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배고픔을 달래며 살았던 그 시절을 회상해보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닥터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